밀정 이런 말이 사실 이제 은밀히 남몰래 무언가를 염탐해서 사정을 알아내고 조치한다는 말인데 첩자 첩보원 같은 그런 서구적 개념이 아니라 좀 더 동양적이고 한국적인 그래서 모호하고 좀 더 의문스럽고 그래서 더 속을 알 수 없는 그런 정체성이 있지 않나. 놈들이 널 왜 풀어줬는지 아직 모르겠어. 일제 강점기 시대가 시대적 배경이고 1923년 황옥경부 폭탄 사건이라는 실제 있었던 일을 토대로 재구성한 드라마인데 항일 무장단체 의열단과 그 의열단을 방해하고 파괴하려고 들어온 조선인 일본 경찰관의 치열한 암투와 치밀한 회유 그리고 교란 이런 것들을 스파이물의 장르적인 쾌감 위에다가 또 인물들의 아주 복잡한 관계 감정들을 흥미진진하고 밀도 있게 다루려고 했었던 거죠. 자, 들어갈게요. 그 당시에 살았던 청춘 시절을 보냈던 사람들에게는 그 시대가 엄청나게 복합적이고 또 이중적인 느낌을 주는 시대가 아니었을까. 어느 한쪽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시대. 그 시대의 경계 위에서 무언가의 발을 어딘가에 내디뎠을 때 걷잡을 수 없는 상황으로 치달릴 수밖에 없는 그런 인물이 아슬아슬하게 경기에서 줄타기하는 모습들이 흥미로웠고 크랭크인 전날 상해 임시정부 청사를 방문한 적이 있었어요. 빼앗긴 나라를 잃었던 민족의 혼을 찾으려고 몸부림쳤던 독립지사 그분들의 당시 그런 모습을 그 현장에서 읽어내려가면서 무척 가슴이 뭉클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받았던 그 감동을 온전하게 영화에 담으려고 했습니다. 하십니다.